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설교의 시작이 조금 무겁게 시작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아이들 최근에 설문조사했던 결과를 제가 보았는데 지금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교회를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정말 가슴이 떨릴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떻게 하죠? 내 믿음도 지키고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믿음도 지켜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 그러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까지 우리를 보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무슨 유언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힘이 강해서 잘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5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친히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실제로 가나안 정복을 모든 과정을 다 친히 이스라엘을 이끌고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실제로 싸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그걸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던 이런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절대로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6절, 7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이웃한 남아있는 이 나라 사람들과 사귀지 말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주 특별한 당부를 하나 더 합니다. 8절 말씀에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는 뉘앙스가 달라요. 11절에 가서 한 번 더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요 부분에 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시 멈춰야 됐어요.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낸 장수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할 때 어떤 유언을 하는 게 가장 어울립니까? 여러분, 위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로 말씀을 남겼다면 정말 어울리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 불가능할 것 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모든 전쟁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뭐 너무 익숙하실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유기성 목사님은 어떤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도 항상 결론은 그리로 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사랑하시는 관계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걸 믿는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집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 히브리서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어디로 가라는 것쯤은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 가나안 땅이래. 가나안 땅. 그래서 구글 지도로 가나안 땅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그렇게 가는, 이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어떤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자기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솔직히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될 때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감당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된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형편과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살아있는 체험이고 간증이에요. 여호수아는 앞으로도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복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싶어도 그런다고 다 사라지나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싶어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상은 눈에 커다랗게 보이는데 그 마음 흔들리는 것을 무슨 수로 막아요? 하나님은 정말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다 귀하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다 귀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또 교회 안의 시험과 분란도 그 사람들이 일으켜요. 자, 이 기가 막힌 모순된 일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열심만으로 모르는 일이에요. 뭐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예수님과 실제로 친밀히 동행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너무나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이 진짜 내 생명이고 주님이 되셔야 비로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믿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건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도 힘드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너무 벅차다. 아우, 난 도무지 더는 못하겠어. 그런 말이 그냥 불쑥불쑥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실제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우,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야. 뻔연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런 죄를 짓고 살아요. 교회 나오면서도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도 당장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 또 다시 세상과 짝해서 살아요. 도대체 왜 이렇죠? 여호수아가 12절 1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하게 되고 혼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 사람을 내어 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올무와 덫이 되고 그리고 무서운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예배 후에 나오셔서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 교회를 안 나오겠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다 엉터리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좀 만나게 해라.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닐게. 그런 사람 없으면 나 교회 안 나간다. 아,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남편 만날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 주세요. 오늘 예배 후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 있잖아요. 제가 가서 만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난감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실제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보기 너무 어렵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실망하고 자녀들이 나 어른 되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고 내가 주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심각하게 부딪히는 이제 죄의 문제가 음란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 문제가 큰 고민거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음란물은 눈에 보이니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그러니 다 음란물에 기웃거리고 거의 중독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목회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이고 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돈 주고 보라고 그래도 안 봐요. 여러분,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음란물 보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제 앞에서 음란물 보는 교인이나 청년이나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왜? 사람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유혹이 돼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죄를 이길 힘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전히 은밀한 죄, 그런 더러운 죄에 묶여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나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당신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주셨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이 사실 우리들의 간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는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어요. 아유, 난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별로 못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내게 이루어진 거 별로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지셨어요. 아니, 세상에 죄가 속죄함을 받는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 내게 영생이 생겼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돈은 없는지 몰라요. 집은 없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성공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엄청난 복, 속죄의 은혜,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수 믿고 이 은혜와 복을 못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다 받았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를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암에 걸린 거, 뭐 큰 사고를 당한 거, 또는 뭐 어떤 환난을 겪는 것, 또는 무슨 가난과 궁핍,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어요. 근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기만 하다면, 기도만 하면 내 심령이 알아요. 기도가 뜨거워요.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닥쳤고 문제가 생겨도 기도가 힘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확신이 생겨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문제는 그 은혜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을 주목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왜 쓰시나요? 이 은혜 잃어버리면 안 되겠길래, 반드시 이런 은혜로 살아야 되겠기에, 그러니까 매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보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매일 주님 바라보면 그러면 진짜 그런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편지로 쓸 때 당시에 교인들은 예수님 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아보자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 잃어버린 믿음도 되찾게 돼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영 불편해 하더래요. 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일기 쓰는 거 별로 싫어. 나는 당신이 너무 거룩해지는 게 부담스러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막 짜증을 이렇게 내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 오늘 일기 썼어?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 다들 처음에는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 아유, 그게 뭐 대단한 것인가 이렇게 여기지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호수아가 유언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만 넘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일상의 삶에서 살아내야 돼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첫 번째 가사가 뭡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예수 동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 한 번은 식탁을 준비하는데 저희 식구가 네 식구인데 식탁 보는 다섯 개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딸들이 엄마 오늘 밥 먹는데 누가 오셔? 이렇게 제 아내가 아니 이건 예수님 자리야.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식사하자고 오신다 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도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식탁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어요. 그날 식사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진짜 하나하나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형편이 어려우냐 쉬우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내가 믿느냐 아니면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 눈을 열어 주를 더욱 보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그토록 간절히 유언한 그대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 해주소서. 내 영혼도 살고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